그다음에 우리가 뭐 한두 개 정도의 좀뭐 이렇게 트레이닝 테크닉 다른 것들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트레이닝이 어려운 거에 가장 문제가 뭐였냐 그러면은 같은 퀀터티를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맥시마이저고 제너레이터는 미니마이즈 했었잖아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그이 디스크리미네이터나 제너레이터 다 그레디언트 방법으로 업데이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로 굉장히 이렇게 충돌이 사실은 일어나요. 보면은 지금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이거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제너레이터는 이 퀀터티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것 때문에 그레디언트 방법이 사실은 컨버지를 제대로 안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자, 이게 directly coupled 돼 있는데 그거를 하나는 늘리는 쪽으로 하나는 줄이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 제너레이터를 트레이닝하는 거를 이제 요거를 쓰지 않고 다른 방법을 쓰면 어떠냐라는 이제 아이디어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바로 이제 이거 피처 매칭이라는 방법이고 GAN 트레이닝에서는 사실은 컨버지를 안 하고 이렇게 계속 어슬레이트 하는 경우가 있고 모드 컬랩싱은 이제 제가 여기서 이미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보면은 이제 제너레이트 된 것들이 뭐 어떤 몇 개의 모드에 관련된 것만 제너레이트하고 몇 개의 모드는 완전히 무시해서 그쪽에 관련된 샘플들이 하나도 제너레이트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만 그냥 제너레이트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8개 모드가 있으면 8개 모드에 관련된 모드를 다 다이버스하게 잘 제너레이트 하는 걸 원하지만 그 중에서 한 5개 모드만 제너레이트하고 한 3개 모드를 놓친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드 컬랩스 그런 거. 그 다음에 이 이제 뭐 디미니시드 그레디언트라는 거는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제 너무 걔가 잘 구별을 한다면은 사실은 이 제너레이터 트레이닝인데 제너레이터 그레디언트가 굉장히 더 사라져 갖고 제너레이터 러닝이 잘안 되는 케이스를 얘기합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 왜냐면 이제 제너레이터 트레이닝, 디스크리미네이터 트레이닝 계속 얼터너티브 하겠는데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제 너무 그냥 잘 되는 거야, 걔 혼자서만. 그러다 보면은 제너레이터 그레디언트가 어마어마하게 약해지고 제너레이터 업데이트가 거의 잘 이루어지지 않는 뭐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제너레이터를 트레이닝할 때할수 있는 이제 몇 가지 방법 뭐 너무 많아서 찾아보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논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제가 뭐 겐만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고 사실 제가 겐에 조금 뭐 관심이 있어서 한몇년 전에 한두 개 정도는 겐에 관련된 논문들을 집중적으로 제가 심사를 했었는데 한 2년간 겐 논문만 막 수백 개를 봤더니 겐만 봐도 이제 막 지겨운 거예요. 속이 안 좋고 그냥 뭐겐 들어간 논문 그래서 이제 지금은 겐과 관련된 논문을 한 편도 안 읽습니다. 한 2년간 너무 많이 그 논문을 심사를 했더니 지금은 이제 제 관심이 또 다른 쪽이기 때문에 또 이제 그거에 아니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심사를 할 때는 한몇 년간 제가 자기가 제일 잘하는 분야만 집중적으로 심사를 하죠. 뭐이 논문 저 논문 심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다른 쪽의 논문들을 지금 또한몇 년째 계속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지겹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는 이거를 미니마이즈 한 되는 거는 뭐예요? 이거를 미니마이즈 한 되는 거는 대신 요거를 맥시마이즈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요거를 맥시마이즈 한 되는 거는 내가 만드는 애를 일이라고 진짜라고 생각할 프로바빌리티를 높이는 쪽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를 진짜라고 디시전을 내릴 프로바빌리티를 쪽으로 높이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 지금 그레디언트가 충돌이 일어나서 지금 이제 잘 컨버지를 안 하는 거 아니냐. 제너레이터를 트레이닝 할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자, 이 휘라는 거는 그이 뭐죠? 제너레이터의 어떤 뭐 인터미디엇 레이어예요. 그러니까 제너레이터 디스크리미네이터. 디스크리미네이터 인터미디엇 레이어의 아웃풋은 뭐예요? 데이터에 굉장히 좋은 시멘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이용합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인터미디엇 레이어의 아웃풋을 그러면
실제 true data를 집어넣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그 feature가 되는 거죠. true data의 feature와 generate 된 애의 feature가 사실 잘 매치를 한다는 얘기가 제너레이터가 잘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퓨처 매칭이에요. 트루 데이터의 피처와 제너레이트 된 애들의 피처를 매칭시키는 방향으로 제너레이터를, 그러니까 이 에러를 미니마이즈하는 방향으로 제너레이터를 트레이닝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퓨처 익스트랙터는 이미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 트레이닝 된 애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그거를 이용해서 제너레이터를, 그러니까 뭔가 디스크리미네이터 제너레이터가 커플링은 당연히 돼야 되고 업데이트 할 때 너무 충돌이 심하게 일어나면 안 되고 하는 거에 하나의 아이디어로서 나옵니다. 그럼 이제 그냥 스탠다드한 트레이닝 방법하고 이 방법하고 비교를 했을 때 뭐 어느 쪽이 더 좋으냐? 꼭 한쪽이 계속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해보면은 뭐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이 방법이 좀 더 결과가 좋고 뭐 또 다른 데이터셋은 원래 스탠다드한 방법이 더 결과가 좋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하나의 굉장히 그냥 새로운 아이디어다. 그렇지만 뭐 이것도 2016년도니까 벌써 이제 오래된 아이디어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하여튼 이 논문은 상당히 괜찮은 논문이에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